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가든 김현수입니다. 오늘 복다림 잘 하셨는지요? 중복답게 오늘 많이 덥습니다. 오늘 같은 더위가 며칠 더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여름도 우리 무더위에 지지 말아야죠. 월요일 라디오 가든 행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쇼 행쇼. 오늘 행쇼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더위를 확실하게 오늘 물리쳐주실 멋진 가수들입니다. 진이랑 그리고 천재원 두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진이랑 천재원. 진이랑 재원이랑 이런 진이랑이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진이랑입니다.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진이랑 씨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나들이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이랑 씨예요. 네. 그리고 천재원 씨입니다. 네, 우리 라디오 가든 행쇼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알랑가 몰라란 노래로 활동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 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재원, 예, 멋집니다. 알랑가 몰라는 그 싸이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아, 사실은 그그 네. 그 노래를 듣다가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요. 예, 예. 싸이 선배님의 노래 제목은 젠틀맨이고 아 젠틀맨 그 노래 안에 가사가 알랑가 몰라가 아, 계속 나오는데 제목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아. 그걸 제가 제목으로 써버렸어요. 예, 예. 어, 대단한 천재적인 어떤 아. 그래서 이름이 천재원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아 본명입니까? 네 본명입니다. 이야. 으뜸원입니까? 혹시 으뜸원? 원자가? 근원원. 근원원. 네. 천재의 근원이다. 아,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천재원 본명이고 네. 그다음에 진짜로 그 젠틀맨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노래를 듣다가 네. 아, 이게 제목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 아. 생각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예,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노래 알랑가 몰라를 여러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타는 사랑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뭔가 경험과 연감이 있어서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불타는 사랑도 뭔가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사실은 네. 제가 라이브 가수로 활동을 되게 오래 하다가요. 아, 어쩐지 어쩐지.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할 생각을 못 하고 아. 그냥 뭐 행사 가수로 예. 활동을 하다가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네.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된 것 아, 같아요. 예, 예. 네. 제 질문은 이제 불타는 사랑을. 네. 네. 영감을 얻. 이게 뭔가 아, 영감이 음악과 함께 불타는 네. 사랑을 하겠다 어떤 그런 뜻. 네, 그런 예, 뜻이죠. 제가 알아서 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작한 지 3분 만에 상당히 땀이 우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 아,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중복이잖아요. 네, 아니 예. 사실 영감이라고 하셔서 예, 예. 작곡단 선생님이 주신 거를 그냥 저는 아, 열심히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솔직한 어떤 네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예. 그 자체가 이미 뭐 이 곡에 불타는 네. 사랑에 빠진 거니까. 네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로 일단 둘러대기로 하고. 네. 저 오늘 여러분 첫 곡은요. 오늘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 볼륨은 지금부터 높이셔도 됩니다. 이 두 분의 라이브를 오늘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쯤의 더위, 뭐 34도의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강릉은 35도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 더위는 금방 물리칠 수 있는 두 분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자 고지를 아직 안 드렸는데 먼저 문자를 주셨네요. 이렇게들 반짝반짝 천재원 응원합니다. 강릉 이모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모님이 강릉에 사시나 본. 오늘 알았습니다. 예, 이분이 저 천재원 팬클럽의 강릉짱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재원 가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문자들 1718님 5493님도 함께 문자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곧 우리 진이랑님을 응원하는 문자도 곧 네. 도착할 듯 예감이 듭니다. 네. 네 자. 좀 해주세요. 그럼요. 자, 먼저 오늘 첫 곡은요. 멋진 가수 천재원 씨가 여러분께 선을 배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쪽과 여기 무대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오늘 저 첫 곡은 고장난 벽시계. 네. 제가 예. 올해 34살이 됐는데요. 예. 30대가 되다 보니까 네. 시계가 진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하, 이 마음 알죠.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이 마음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네. 이 구절에서 진이랑 씨가 큰 웃음을 지금 혼자 아유, 그러니까 제가. 지고 계시네요. 그 얘기는 평소에 조금은 선배이신 누나이신 그렇죠. 조금은 네. 네 근데 조금. 누나처럼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안 보이는군요. 네. 누나처럼은 보이는데 조금 누나지만 누나처럼 보이잖아요. 예예,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세월이 멈춰 네. 시작한 지 지금 5분 됐는데 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벌써 또 중복이라서 이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장난 벽시계 오늘 첫 곡을
여러분 천재원 씨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이 고장도 없네. 라디오 가든 오늘 첫 곡은 천재원 씨가 라이브로 고장난 벽시계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 세월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네. 간절한 소원을 담았다라고 아까. 맞습니다. 34살. 34살.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아, 진희랑 씨 우리 네. 눈을 마주치고. 아, 내가 뭔가 실수를 예, 조금 예. 한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 뭐 우리 허씨 선배님. 아, 그렇죠. 네, 네. 아, 숙연하게 분위기가 지금. 네. 근데 여기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 고지를 아직 안 드렸네요. 샵2943입니다. 우물정 2943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대체로 문자들의 핵심 키워드가 천재적인 목소리. 노래, 아이고. 아, 천재는 이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름 예, 때문에 예. 좀 부담이 있어요. 네. 지금 저, 예, 역시 노래짱입니다. 0593님 그렇고요. 우리 아사달님도 잠시 갓길에 세워두고 문자를 보낸다. 노래를 아이고. 듣다 말고 지금.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띠님, 목소리, 여보, 천재 있잖아요. 목소리 천재십니다. 아, 네. 아 이게 예,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진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름 때문에 어릴 네. 때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왜요? 그 아 천재인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 천재가 천재가 되려고 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넘어갔었죠. 네네. 그렇게 벌써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 지난해 왜 그 아침마당 그쵸, 땡땡. 예 거기서 5승. 네 감사히. 예 지금 손주부자 할머니께서 천재원 효자 아침
하고 몇 번 찍었습니다라고. 아. 예. 동생은 멋진 상남자였지요라고 하셨. 어머님도 아이고. 미인이시고 다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제가 더 감사한 게 저만 예.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 같이 나왔던 엄마랑 동생을 또 기억을 아.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저희 예. 가족이 다 지금 조금 행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응원하시는 문자들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또 진이랑 가수님, 천재원 가수님 함께 해 주시네요라고 하시면서 아 이번에 또 9371님인데 인터넷으로 서울서 듣고 계시다고요.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을 응원하는 팬분들이 전국 곳곳에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미 아실 거고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천재원 씨는 목소리 자체가 참 특이하시더라고요. 그 음색 때문에 앞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남자 가수가 아닐까. 아, 그런 예. 칭찬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예. 아, 노래하는 근데. 사람들은 예, 예, 예. 이렇게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천재원 씨와 오늘 그 진이랑 씨가 함께 오신 게 참 고마운데요. 네. 두 분의 목소리 톤이 네. 이게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결이 같죠. 그죠? 그렇죠. 그런 느낌 서로 들죠. 원하는 곡 스타일도 좀 비슷한 예, 예, 것 같고요. 예. 음악적으로 대화가 잘 돼. 예. 그러니까 그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이 리듬 이 네. 흐름도 네. 비슷하신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오신 게 참 저로서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진이랑 씨는 그 아침에 거기 안 나가신 거죠? 아 연락은 왔는데요. 아. 근데 아침에. 아침에 연락을 왔는데 네. 저희가 시작 전에 얘기했던 그 부담감이 커가지고 뭔가 그 큰 무대에 나가서 네.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네. 부담감 네. 사실은 그 음악은 경쟁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하. 네. 근데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래서 저희 가든도 네. 이렇게 뭐 두 분이 나와서 서로 경쟁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 화합의 장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노래는 네. 집중하고 감상하고 네. 네. 카타르시스 느끼고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네. 저희 노래로 힐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예, 기분이 좋아져서 좀 더 젊어지신다 그러면 예, 예. 어디든 가서 노래를 하는 게 저희 일이고 좋아서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어떤 경쟁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장이 맞아요, 맞아요. 튀어나와갖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다니고 맞아요. 느낌이 네. 다르죠. 많이 네.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좀 편안하게 오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천재원으로 삼행시 보내주신 우리 대왕함님 천 천만 원만 빌려주이소. 천만 원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재벌이 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갚아드릴게요라고 아, 하시면서 괜찮네요. 뒤에 뻥이요라고 붙여주셨네요. 그리고 알랑가 몰라를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복이라 그런지 완전 찜통인데 예, 두 분 가수 대환영입니다. 시원하게 노래로 더위를 식혀주세요라고 5664님 이번에 강릉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아. 문자 주셨고 프린세스님. 곰젤리님 행쇼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까투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0982님도 두 분 가든에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하셨고 566님 고맙습니다. 4887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0874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의 하복방님도요. 두 분 응원하는 문자 주셨네요. 이번엔 그러면 진이랑 씨의 노래를 듣겠는데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불타는 사랑입니다. 네. 요즘 그 뜨겁습니다 이 노래. 네, 날도 더운데 너무 뜨거워서 중복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인 것 네. 같아요. 오늘 예. 오늘 이 노래로 더위 좀 날리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아 중복의 주제곡 이렇게 해서 진짜 중복을 하시는 네. 것. 아직 말복이 또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복 때 또 올게요. 한 번 더. 너무 좋다. 자, 네. 자 그러면 예 저희 마이크를 잠시 네. 바꾸겠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이번에는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 지금 진이랑 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타이틀곡입니다. 불타는 사랑 진이랑의 노래 함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태양처럼 뜨거운 눈빛으로 내 맘을 사로잡은 그 사랑 이별에 눈물 짓던 내 맘이 살며시 안아주었죠. 폭풍처럼 내게로 다가와서 나만을 사랑했던 그 사랑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사랑 당신이 내 사랑이죠. 세상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아,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해. 불같은 남자, 불같은 여자, 영원한 내 사랑. 처럼 내게로 다가와서 나만을 사랑했던 그 사람, 죽어도 잊지 못할 그 사람, 당신이 내 사랑이죠. 이 세상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주세요. 불같은 남자, 불같은 여자, 영원한 내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이 생명 다한 그날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내 곁에 있어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아,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해. 불같은 남자, 불같은 여자, 영원한 내 사랑, 불타는 내 사랑. 예, 와, 여러분 저 라이브로 지금 불타는 사랑을 진희랑 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아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두 가수, 오늘 두 분의 목소리의 결이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결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결남매로. 네. 결남매 좋다. 결남매. 뭔가 결의를 다지는 듯한. 네. 아, 결의를 다지는. 네, 오늘 이후로 우리 듀엣을 하나 결성을 예, 예. 해가지고. 이름을 결로 해가지고. 예예. 예. 너무 좋을 것 결남매. 같아요. 결남매. 네네. 좋습니다. 오늘 저 이 결이 비슷한 두 분이 2부에서는 또 듀엣곡 한 곡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같은 날에 참 어울리는 잔잔한 발라드가. 네. 중복에 어울리는 아. 따뜻한 발라드. 예. 네. 그 진희랑 씨도 지금 다른 방송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C 보시는 것도 있고. 네. 예, 예. 그 지금 노래 들으면서 또 한 번 느꼈지만 네. 아, 한 500곡 되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죠?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이브 무대 활동을 네. 어느 세월 정도 하신 거예요? 한 20년?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20년이라. 네. 아, 20년이라. 보통 네. 보통 우리가 20살 넘어서 데뷔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20년이라. 어. 예, 그렇군요. 대략 20년. 예, 대략. 아시겠죠? 천재원 씨? 네. 어, 예, 지금 저... 진이랑 누나가. 그렇죠. 네? 보통 20년이면. 우리가, 아... 예, 라이브 무대 데뷔하실 때 이미 20살 보통 넘잖아요. 그렇죠. 20년 활동하셨대요. 그럼 대충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뭐가 나오는 듯. 어, 계산 그만해요. 그만. 예, 상당히 그 네. 연륜이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 정도의 노래 한 곡 들으면 압니다 우리가. 네. 그 음원보다 라이브가 네. 훨씬 더 강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건 물론 네. 뭐 진희랑 씨도 마찬가지고 네. 두 분이 함께 오늘 저희 가든뿐만 아니고요. 평소에도 네. 두 분이 자주 좀 이렇게 노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 네. 오늘 계기로 또 그런 일이 많았으면 네, 예. 좋겠어요. 예. 실제로 음원도 듀엣 곡을 한번 좀 내시고. 네. 좀 빠른 템포로 이렇게 네, 네. 예. 전화번호가 도전 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서로 번호를 네. 네. 모르시는 거. 아니, 아니요, 번호는 섭외 번호. 아, 예, 예. 네. 아, 벌써 앞을 내다보시는구나. 네. 앞서 나가야 되니까. 20년 라이브 활동을 하신 그러니까. 분이. 역시 네. 결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가가는 결이. 역시 진이랑입니다. 천재원 씨는 그 노래 교실 이런 데 가시면 네. 가만히 안 있으시대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요. 예. 제가 저도 데뷔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너무 노래가 어려워서 오래 쉬었어요. 아~ 2년 정도를 노래를 쉬었는데 예. 한 노래 교실에서 이 친구가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예. 저에게 주셔서 예. 제가 2017년부터 다시 노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교실에 가면 그러니까 가수로서 가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재롱을 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노래 교실에서만큼은 멋지다.
노래교실이 요즘은 정말 파워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가수분들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니까. 실제로 근데 경제적 에너지까지도 이렇게 보충을 해주신 대단하시네요. 대한민국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작자가 노래교실 어머님들이신 거예요. 이야. 노래교실의 아들 천재와 그러니까 예. 엄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버이날 강릉 좀... 이모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여기 오니까 오늘 또 강릉 이모도 화분 생기고. 앞에 꽃다발이 있잖아요 예요 이게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천재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고 듣고 여러분 바로 또 띄워드릴 노래는요 천재원 씨의 바로 그 싸이의 젠틀맨에서 따온 자가는 한 알랑가 몰라 아 이 곡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알랑가 몰라요. 알랑가. 그 반응을 아직은 잘. 예, 예. 순간 좀 혹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 거예요. 몰입됐습니다. 네, 네, 뭔가 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듣고요. 바로 알랑가 몰라 천재원 씨의 라이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라디오 가든 월요일 행쇼 오늘 가수 진이랑 천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의 문을 열 곡은 천재원 씨의 타이틀곡 바로 그 노래입니다. 알랑가 몰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만 껴줄게요 이 마음 알랑가 몰라 당신이 전부를 말해도 당신은 알랑가 몰라 당신이 기쁠 때나 당신이 슬플 때나 당신 곁에 나 있을게 알랑가 몰라 몰라 당신은 내 맘 몰라 애타게 바라보는 마 당신만 아껴줄게요 말해도 강릉은 알랑가 몰라 당신이 기쁠 때나 당신이 슬플 때나 당신 곁에 나 있을게 알랑가 몰라 몰라 당신은 내 맘 몰라 바라보는 마 당신만 아껴줄게요 이 마음 알랑가 몰라 이 마음 알랑가 몰라 예, 알랑가
몰랑가 몰라였습니다. 이 곡의 주인공 천재원 씨가 직접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 지금 저 진희랑 씨가 아까 네. 어떤 무대에서 그 천재원 씨가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너무너무 멋져서 네. 함께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네. 가졌다고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직접 보고 나면 네. 누구든 탐이 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아닙니다. 정말로 가수로서 정말 이 가수를 네.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네. 그죠? 네, 제작자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데리고 가서 키워 보고 예, 싶고 예, 예, 내 가수가 되면 많은 수익을 안겨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마음. 네. 아, 그러면 대표님으로 좀 불러도 될까요? 예. 좀 키워 주세요. 앞으로 앞으로 예,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 예. 아, 천재원 씨는 정말 이 아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원에서 한 몇 년 뒤면 아마 자주 저희 가든 오지도 못하실 정도로 바쁘실 분. 아유. 아무리 바빠져도 행촌 네. 와야죠. 요거 저 녹음해 놓겠습니다. 네네. 예, 아무리 바빠도 약속하겠습니다. 제작자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렇죠. 어차피 대표님이 만약에 가자고 하면 가야 예, 되는 거니까. 예예. 예, 그렇죠. 대표님. 대표님으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노래교실에서 또 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또 노래를 마련해서 천만 원만 지금 네. 우리 천재원 씨 대표님께서 깜짝 놀라고 계시네요. 우리 가수를 지켜야 된다. 우리 4887님이 노래교실 황태자 천재원 사랑합니다. 우리 노래교실에도 오세요라고 하셨는데 금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천재원님과 함께하는 진이랑 가수님 반가워요라고 하시면서 또 불타는 사랑 대박을 기원합니다라고 응원 주셨고요. 꽃미남 재원 너무 잘한다. 꽃미남 재원. 맞습니다. 아니면 화장을 좀 해가지고 제가. 아, 구사사오님도요. 여름에 들으니 불타는 사랑 아까 정말 좋다고 또 응원을 주셨고. 그리고 아까 7245님이셨나요? 아까 그 예. 아, 여기 7245님. 예, 진이랑 씨 목소리 듣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라는. 네. 20대 초반이나 30대 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네. 네. 네네. 그러나 이미 라이브 무대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하셨다. 그렇죠. 다 나와 버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이랑 씨가 또 다시 한 저기 맑은 님이 다시 한번 네. 짚어 주셨어요. 진이랑 씨 라이브로 20년이면 대단하네요. 네. 타이밍이 너무 이거는 칭찬 문자인데 타이밍이 적절했습니다. 네. 7766님 두 분 모두 라이브가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은하수님도요 진이랑 천재원 두 분이 시원하게 가든의 문을 열어주시네요 라고 하셨고 영희 어머니께서도 행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초와 전쟁 중에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이고. 지금 이 아직 해가 안 져서 네. 네, 지금 농사일을 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7435님은 천재원 가수님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실까라는 아이고. 네 알랑가 몰라 알아 알아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알아, 알아. 네, 네. 아침마당 보신 분들이 많네요. 그 2019님도 아침마당 보고 팬이 됐었다고 또 여기 적어주셨고. 그러게요. 그 방송 덕분에 예, 그 전까지는 예, 예. 저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그 오히려 그 아침 프로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듭나는 계기가. 네, 진짜 예. 감사하죠. 예, 예. 우리 8311님은 진이랑님 이름도 예쁘고 노래도 신나고 최고예요라고 또 인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 천재적인 목소리와 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목소리 이 조화를 한번 네. 이번엔 듀엣곡을 한번 느껴보죠. 네. 여러분 그 윤민수와 장혜진 씨가 불렀던 네. 바로 그 노래 그 남자 그 여자. 네. 아니, 그 남자 그 여자. 그렇죠. 예, 예. 장차 대표가 될지 모르는 여자와 네. 그렇죠. 장차 그 대표의 가수가 될지 모르는 그렇죠. 남자. 네.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근데 윤민수 씨의 목소리는 상당히 그 허스키 보이스인데 이 노래를 천재원 씨가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좀 되는데요. 예, 예. 제가 트로트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발라드 곡 중에 하나여서 아. 우리 또 차기 대표님과 어떻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이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 예. 지금 차기 대표님이란 얘기할 때마다 현 네. 소속사의 사장님이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현 소속사의 사장이 그냥 저예요. 어머, 아 1인 기획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결국 투자를 바라시는 거군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천만 원만 네.
요즘 천만 원으로 다 됩니까? 네. 뭐 천만 원이면 예. 그래도 뭐 아까 그 삼행시에 있었습니다. 천만 원만 빌려서 그렇죠. 빌려만 주면 어떻게든 예. 하겠다. 예. 네. 오늘 준비된 노래 중에서 우리 천재원 씨가 부를 노래 중에 천만 원만 빌려준다면 있는 것 같아. 아 천년을 빌려준다. 천년이 아마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예, 천년이라는 예. 순간 아까 그게 그 노래인가? 또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맞았네요. 참. 일단 노래할 때 또 그렇게 가사 바꿔 부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분이 네. 편하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잠시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 아마 우리 가든에서 이 곡을 라이브든 음원이든 이 곡을 들려드리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 남자 그 여자 여러분 천재원 진이랑 두 분이 지금부터 함께 라이브로 불러주시겠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남자를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의 마음을
아, 이거 저 말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기가 숙연해질 만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이랑 천재원 두 분이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그 남자 그 여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아, 이 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느낌이 저마다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3025님은 그 남자 그 여자 노래 듣고 또 반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듀엣 발라드, 그러니까 발라드 듀엣 곡으로 앞으로 활동하셔도 되겠다. 아이고. 네, 2516님이 또 그런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그럴 때 팀 이름은 결남매가 결. 되겠습니다. 달구지님도요, 잘 듣고 있다는 문자 주셨고, 두 분의 라이브로 중복 더위가 저만치 물러가고 있다라는 우리 튤립님의 얘기. 저는 지금 이분의 얘기가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실제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더위쯤은 오늘 강릉이 유난히 더워서 35도 찍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두 분 덕분에 지금 거의 뭐 한 20대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아, 네네. 아직은 30도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지금 더 열심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햇볕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 두 분을 비추는 어떤 빛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지금 네. 조명도 좋은데 네. 이쪽에서 또 해가 또 해주니까 아, 화면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yeah. 다행입니다. 조명이 저희가 자연 조명과 인공 조명 함께 쓰고 그러니까 네.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은 내일 낮에 저희가 올립니다. 저희가 알차게 네. 핵심만 간추려서 네. 뭐 이런 광고 이런 거 다 빼고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링크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7245님이 역시 우리 가든 팬이신데요. 그 아까 천재원 씨가 노래 부르실 때 강릉이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아, 가사에. 그렇죠. 강릉을 넣어주셨네요. 센스쟁이라고. 아이고, 그걸 또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딱 들립니다. 아이고, 예. 딱 들리겠군. 강릉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실 뭐 고성부터 예,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경산 다 듣고 계시고 그렇죠. 또 우리 대왕암님은 경상도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울산에서. 울진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영월 뭐 듣는 많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이름을 넣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유, 예, 예.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말이죠. 아, 진이랑 씨가 네. 그 레퍼토리로 관측한 그 850여 곡 중에 네. 팝송 한 곡을 네.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네. 예. 이 곡은 예. 예, 파워 넘치는 곡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 라이브 무대에서 평소 많이 부르셨던 곡 중에 네, 하나. 네, 그렇습니다. 춤도 추시나요? 원래? 할까요? 아니요. 원래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춤을 추시면서 하시는지. 예. 지금은 뭐 라이브는 행사장 가서만 네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이 노래가 좀 약간 섹시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흔드는 게 요염하게 흔들긴 하는데 글쎄요 이거 자꾸. 네네. 오늘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아, 예, 예. 아, 저렇게 라이브 무대에서 그렇게 네네네. 하셨네요.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스웨이라는 곡입니다. 진이랑 씨의 노래를 정해 듣겠습니다. 림바 리듬 start to play dance with me make me sway like a lady you should have to show hold me close sway me move like a part of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me in when you dance your head away with me stare at me sway with me at the dance man may be on the floor give my only see only you and the magic technique when this way I go in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 long before it's begin make me really only you know how swell me smooth sweat me Swear me, tap me, swear me, rub me, bend me, kiss me. You have to hear me. Swear me.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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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y. 다 댄스 맘이 피 on the floor. Give up my only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e magic technique. When the sway I go in, I go in.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 long before he is speaking. Magnus really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Make me free, the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When you sway the one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Sway me, sway me, sway me now.라디오 가든 행쇼 진이랑 천재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조금 전 진이랑 씨가 불러준 스웨이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감동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파워 있는 목소리 정말 멋져요 라는 문자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듀엣 곡으로 우리 4356님이 와우 대박이네요 하시면서 두 동네방네님은 이 곡으로 두 분 음반 내시라고 아까 그 남자 그 여자 원곡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근데 감동인 겁니다. 예, 예. 우리 천재원 씨 마이크 잠깐만. 예. 네. 아, 예. 그 번호 맞죠? 예. 아니, 마이크가 지금 바뀐 것 같다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0593님도요. 천재원 가수님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또 응원 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이랑 씨의 이 스웨이를 들으면서 어딘가 바닷가 같은데 말이죠. 네. 크, 무대 이런 데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강릉이잖아요. 강경포 막. 그렇죠. 그래? 메인 무대. 올여름은 저희가 그쪽에서 행사가 없어서 모시질 못하네. 아, 너무 아쉬워. 아, 있었으면 저희가 바로 모셨을 텐데. 네. 지금 저 스웨이를 부르는 진이랑 씨의 모습 보면서 혹시 천재원 씨는 어떤 느낌이 또 혹시 드셨는지. 그냥 예, 사실은 동료로 안 보였고요. 예, 예. 오늘은 정말 멋진 아. 그냥 제가 일반 우리 관객, 청취자가 된 느낌. 이렇게. 네, 예, 예.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 네. 천재원 씨 노래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넋 놓고. 네, 우리는 넋 놓고 듣고 있어요. 가수의 입장, 우리는 또 제작자의 네. 입장. 예. 아, 예, 제작자. 아니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가수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네. 제작자. 누구라도 저를 데려가 주시면. 예. 아, 저는 근데 진짜 이렇게 아, 이 가수를 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오늘 처음입니다. 이 두 분. 아, 정말요? 진이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지금. 레퍼토리가 아까 500곡은 겸손이었네요. 네. 나중에 제가 800몇 곡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겸손이고 네. 분명히 1000곡 이상의 레퍼토리를 완벽한 레퍼토리를 갖고 그렇죠, 계십니다. 예, 예. 이건 뭐 정확합니다. 이건. 네. 아, 오늘 저 2부 끝 노래는 여러분 천재원 씨의 노래 엄마의 꽃입니다. 네. 웬만한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은 다 천재원 작사 작곡이더군요. 네. 아직 제가 부족하긴 한데요. 네. 이 노래는 이제 엄마한테 제가 노래를 선물 하나 하고 싶어서 예, 예, 부족하지만 예. 이제 글을 쓰고 멜로디를 붙여본 노래인데 아. 이 노래 만들어놓고 노래를 못하다가 예. 아, 이제 노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웃게 해드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유. 아 이렇게 또 예, 뭉클함을 또 자 그러면 엄마의 꽃 이 곡을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7시 20분 변함없이 또 라이브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엄마의 꽃 천재원 씨의 노래로 2부 마칩니다. 태양이 뜨면 그늘이 되고 비가 내리면 우산이 되고 나의 그림자 안아주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줄 몰랐네
바쁜 인생 돌아보니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당신이 있었네. 나라는 꽃을 키우기 위해 당신의 인생은 있었나요? 한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부답 성공하여라 기도하시고 다치지 말라 기도하시네. 상처투성이 안아주시다 당신이 이제 가는 줄 몰랐네. 바쁜 인생 돌아보니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당신이 있었네.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당신의 인생은 있었나요? 한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부답하리라. 내가 부답하리라. 웃게 라디오 가든 월요일 시간 행쇼. 오늘 가수 천재원 진이랑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3부의 문을 엽니다. 혹시 라디오를 늦게 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 겸 목소리 한번 듣죠. 진이랑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진이랑 씨고요. 그리고 천재원 씨. 안녕하세요, 천재원입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3부의 문을 열어줄 곡은 진이랑 씨가 불러주실 곡입니다. 적고 속에 찬란한 빛이. 볼륨 높이셔도 됩니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커피 흘러간 그 세월의 눈물은 사랑을 잃은 흩어진 내 추억의 그림자 잊을 수 없어 미련에 사무치는 슬픔은 상처로 아픈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리움 다시 한번 돌아오라 눈물 어떤 시절 그 노래여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꽃피는 마음이 열리는 꿈길 사랑의 기쁨이 샘솟는 곳에 흘러간 그 세월엔 사랑을 잃어 흩어진 내 추억의 그림자 잊을 수 없어 미련에 사무치는 슬픔 상처로 아픈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눈물 없던 시절 그 노래여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꽃피는 마음이 열리는 꿈길 사랑의 솟는 곳에 행복의 날개여 활짝 펴라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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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날개를 활짝 펴라. 라디오 가든 행쇼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 바로 진일항 씨가 불러주신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아, 이 곡은 정말 대박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2532님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 볼륨 높이길 잘했네요 라고 가창력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적꽃 속의 찬란한 빛이. 아, 이 곡은 리메이크 앨범으로 한번 쭉 엮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요즘 그 커버곡 하는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카피곡 네네, 하는 그렇죠. 분들. 그런 뭐 유튜브 채널도 좋고 네. CD나 음원으로 계속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제작은 우리 예. 아 제가 갑자기 또 이게 갑자기 누가 서로 방송이 끝나 봐야 알 것 같아요. 서로 제작. 서로 서로 해 주는 걸로. 예, 윈윈 하는 거죠. 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좋은 점이 망하면 내가 안 망하니까 좋고. 그렇죠. 예. 잘 되면 또 내가 잘 되니까 좋고 그렇죠. 뭐 네. 그런 뭐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874님을 비롯해서 오늘 저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번호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자아자 파이팅 9098님 감사합니다. 5566님 0593님 0014님도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5566-7435님도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거북이님 고맙습니다. 행쇼 파이팅 해주셨고 7435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9371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6055님도요.
아, 그 역시 K본부에서 그때 봤다고 또 문자를 주셨고요. 소량님도 우리 가든 가족분 중에 가장 어르신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두 분 가수님 노래 잘하시네요라고 굵게 이렇게 진한 문자를 아이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766님 옛날 애인 한번 불러달라고. 아, 순간 또 옛날 애인인가 했네요. 아, 제가 그 K본부에 처음 예, 나갈 때 저 노래를 불러가지고 전부성 씨 노래. 네, 그래서 많이 쪽을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부성 씨에겐 뭐 감사 인사가 왔었나요? 아, 네, 전화 바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리밥 사주셨습니다. 아, 예, 예. 그러셔야 됩니다. 수유까지 추가해서. 네. 전부성 씨. 네. 꽃돼지님 감사하고요. 긴머리 소년님 감사합니다. 2844님도 문자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태백산 주몽님 감사하고요. 또 예 2017님 여러 통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님이 그 지난번에 예, 이 곡을 또 신청하셨었어요. 적고 속에 찬란한 빛을. 근데 오늘 라이브로 들어서 아, 정말 잘 부르네요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습니다. 네. 9668님 두 분 자주 좀 나와달라고 하는데 자주 오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예, 뭐 말복에 한번 네, 불타는 말복으로 예,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예,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예술인님은 천재훈님 목소리로 천년바위나 보릿고개를 듣고 싶다라는 아이고. 또 예, 문자를 주셨고 앨리스님도 문자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두 곡을 나란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두 가수분이. 먼저 이번엔 천재원 씨가 두 곡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네. 잠시 이동을 하시죠. 네. 먼저 준비하신 곡은 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정말 뭐 정말 멋진 곡이잖아요. 조항조 씨의 곡 중에서. 그렇죠. 제가 예, 신곡 선배님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예. 제가 또 노래 교실을 많이 다니잖아요. 예, 예. 그곳에서 요즘 인기가 가장 많은 곡이더라고요. 옹이가. 네. 조항조 씨는 사실 드물게 요즘 가수들 중에 드물게 여러 곡이 동시에 사랑을 받는 가수잖아요. 정말 제가 어떤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예, 예. 본인께서는 정말 죽는 날까지 아. 내가 앨범을 빨리빨리 내지 않으면 예. 모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히트곡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고 싶은 예, 작곡, 예. 작품을 내겠다. 네, 이런 멋진 뜻을 밝히셔가지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 아, 또 그렇게 형님 그런 형님이신가 싶네요. 갑자기 그렇게 해석 될 수 있지 않나? 그쵸. 죄송합니다. 조항주 죄송한데 선배님 사랑합니다. 예, 뭐 하여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잠깐 예, 아, 잠깐이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일 아닐 겁니다. 근데 천재원 씨가 바로 그 음색을 어차피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년. 조금 더 살고 싶긴 한데. 그럼 134세까지 사시겠다고요? 아, 앞으로 100년이면 네. 우선은 지금 10년을 바라보고 있기 예, 그러니까 때문에. 100년. 앞으로 100년 사신다고 생각해서 해서 네. 134살까지 사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세월 어차피 유한한 삶이니까 최대한 많이 앨범을 내시라는 거예요. 아, 이 목소리가 예, 이 목소리가 아깝잖아요. 좀 더 많은 곡들을 진이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버곡을 네. 많이 내셔서 많은 분들이 아, 이 곡을 이 목소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더 맛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행쇼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거든요. 저희에게는 너무 큰 칭찬인 네. 것 같아요. 아, 칭찬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칭찬이고 네. 예. 옹이부터 그러면 듣겠습니다. 여러분 조항조의 옹이를 지금부터 천재원 씨가 불려주십니다. 네. 달려가야 그리움도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냉정히 등을 돌리 그 사람 지우러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뱉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뱉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옹이였습니다. 여러분 천재원 씨가 불러준 옹이였고요. 한 곡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 자유롭게 몸을 놀리셔도 되겠습니다. 천년을 빌려준다면 천재원 씨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있다면 그 천년의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라디오 가든 행쇼 천재원 씨의 옹이부터 천년을 빌려준다면 달콤하다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쉽게 잘 부르시네요 라는 길맘님의 문자도 아이고. 도착했고요 정말 쉽게 부르시네요 아니에요 제 네. 들을 때는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정말 어렵게 죄송해서 길맘님 어렵게 부르신 거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차 회장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3부도 잘 듣고 있는데 시원한 열창 두 분 언제나 대박나시길 그리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니 못 참겠다라는 아사랄님 다시 문자 주셨고요 역시 최고라는 문자 예 와닿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내 마음님은요 너무 좋아요, 옹이라고 이렇게 굵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 감동을 지금부터는 이번엔 진이랑 씨가 선사해 주십니다. 아까 진이랑 씨가 네. 2부 끝 노래로 우리 천재원 씨가 엄마의 꽃을 네. 부르실 때 눈을 감고 듣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떴다라고 네. 말씀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우리 쉬는 시간에. 네. 맞아요. 어쩌면 지금 부르실 이 여자의 일생이 또 네. 괜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네. 또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울지 마. 그러면 오늘 나중에 저 혹시 뉴스에 나면은 천재훈 진이랑 울리다 진이랑 천재훈 울리다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역시 듀엣이네요. 예. 아 결남네. 서로 또 울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다행히 여자 일생 분위기를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여자 일생부터 두 곡을 나란히 이어드릴 텐데요. 여자 일생 함께하겠습니다. 네. 진이랑 씨의 노래입니다. 여자 일생.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 역하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참마야 한다기야 눈물로 보냅니다 여차 여자의 일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진이랑 씨의 노래였습니다. 아우, 예, 더 다른 얘기 없이 지금 다음 네. 노래 바로 예, 이어 듣겠습니다. 이번엔요 진이랑 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네. 만나볼래요? 네, 만나볼래요. 만나볼래요. 네. 자, 만나볼래요. 마음은 살랑살랑 아무것도 하지 못해 온종일 그대 생각뿐 쿵쿵대는 내 가슴 그댄 알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사랑을 손 한번 잡고 싶은데 입맞춤하고 싶은데 새 내게 또 사랑이 찾아왔네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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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볼래요 만나 만나 우리 사랑할래요 아낌없이 사랑 중인 예쁜 나란 여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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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볼래요 만나 만나 우리 사랑할래요 이리 오세요 내 사랑 다 드릴게요 바람은 솔솔 불고 마음은 살랑살랑 아무것도 하지 못해 온종일 그대 생각뿐 쿵쿵대는 내 가슴 그댄 알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내 사랑을 손 한번 잡고 싶은데 입맞춤 하고 싶은데 어느새 내게 또 사랑이 찾아왔네요 만나볼래요 만나 만나 우리 사랑할래요 아낌없이 사랑 중인 예쁜 나란 여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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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볼래요 만나 만나 우리 사랑할래요 이리 오세요 내 사랑 다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내 사랑 다 드릴게요 라디오 가든 오늘 행쇼 진이랑 천재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후회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저 그 5664님의 이 문자가 오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분을 마지막으로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아. 진이랑 천재원 씨 노래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는 이 표현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4356님 노반장님 문자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 일생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라는 문자도 있고요. 8722님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저 진이랑 천재원 두 분의 노래를 오래오래 진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든 가족분들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진이랑 천재원 두 분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가든의 오늘 함께한 시간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죠. 먼저 예, 동생인 그래도 예, 천재원 씨. 그렇죠. 막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이라는 도시에 네. 제가 처음 노래를 하러 왔어요. 아하. 그래서 이 행쇼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요. 네. 다음번에 제가 찾아올 때는 조금 더 성장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더 인사를 더 반갑게 네. 하실 수 있는 예. 유명한 가수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돼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말씀도 정말 귀엽게 하시네요. 곱게 이렇게 하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진지랑 씨. 네. 아, 예. 저는 사실 어제 강릉을 와서 아, 그러셨어요? 네, 하룻밤을 자고 또 이 시간까지 좀 시간을 많이 기다렸어요. 예, 근데 예, 예.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 제 스스로가 약간 좀 무료해지는 그런 게 좀 아, 있었는데 광고 중에 아까 아, 무료하다 이런 광고. 아니, 저 그 말 한 적 없고요. 근데 이 시간 자체가 그 예. 무료함을 굉장히 날려버렸던 그런 아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알차고요. 또 말복대. 네, 아, 말복이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그때 또 불러주시면 네,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두 분 함께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혹시 오늘까지 천재원 진이랑이라는 이름을 몰랐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깊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끝 노래를 천재원 씨가 준비해 네.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조항조의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를 오늘 끝노래로 천재원 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2절엔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함께 끝까지 들으시면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쇼의 주인공 진이랑 씨는 불타는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 진이랑 랑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갖다 맞추는 거예요. 네, 아니 라임이 있어요. 아, 그렇죠? 누구랑? 진이랑 뭐를? 불타는... 누구랑 놀아요? 진이랑 놀아요? 네, 네, 그렇게 불타는 사랑 네, 감사합니다. 랑랑이고요. 그리고 우리 천재원 씨는 알랑가 몰라로 요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노래 드디어 시작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들으면서 인사 올릴게요.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선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
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